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입니다. 2월 3일 오전 현안 논평 방송용 싱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대정부 질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궁, 집단적 조현병, 부품공작, 이적행위, 한일해저터널, 비음모론, 이제는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지침 하달까지 나왔습니다. 제1야당의 저급한 행태는 바닥인가 싶으면 또 다른 바닥을 보입니다. 저질 정치 공작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충격과 경악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국민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알고 싶으신 것과 궁금하신 것을 정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선당 후 민의 자세로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대정부 선동을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정부 측의 답은 듣지 말라고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에 이어서 성폭행 프레임에 집중하라는 대목은 선동정치 1타 강사의 족집게 과외 수준입니다. 문건을 살펴볼수록 국민의힘이 축적해온 프레임 씌우기 노하우가 아주 상당합니다. 코로나19로 어목한 상황, 국민께서 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민생 문제가 산적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는 합니까? 국민을 이용하고 우롱하고 모욕하는 짓을 해서라도 어려운 시기에 정부 죽이기를 선동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진심입니까? 이제까지 국민의힘과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양심과 상식을 버리고 앵무새처럼 프레임 씌우기만 반복해야 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쌍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퇴행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회의 격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게 질문할 국민의 권리를 이용해 오히려 정부에게 프레임 씌우기만 시도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아 대정부 질문에 나서겠습니다. 정부에게 묻고 때로는 답하며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민생에 대한